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여호수아서 12장 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스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족 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케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탑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안악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루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어제에 이어 살펴보는 본문의 내용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 그동안 치루었던 전쟁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은 모세의 주도하에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내용이고, 오늘 본문은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서 벌인 전쟁과 또 그에 관련된 31명의 왕들의 이름입니다. 모세의 사명이 요단 동편까지였다면 여호수아의 사명은 요단 서편입니다.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요단 동편은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 서쪽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우리의 한 도에 해당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넓지 않은 땅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왕의 수가 31명입니다. 그들이 점령한 요단 서편의 땅은 레바논 골짜기에 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한라산간입니다. 이곳은 산지와 평지 그리고 아라바, 경사지와 광야 4개까지 포함되고 있고, 또 이 지역에는 이후에 열거한 것처럼 헷족 속, 아모리 족 속, 또 가나안 족 속, 브리스 족 속과 히위 족 속, 그리고 여부스 족 속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비록 한 세대를 이끌고 있던 모세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다 감당하고 사라졌지만, 이어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또 그 사명을 이어 감당합니다. 비록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40년 동안 이끌고 왔던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여호수아에게 남깁니다. 여호수아 역시 요단 서편의 땅을 7년 동안 전쟁하며 31명의 왕들을 정복해 나가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다음 세대에게 남겨놓으며 땅을 분배합니다. 그렇게 이제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은 그 땅을 믿음의 전세대와 같이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싸우고 정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하는 때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나간 그 자리만큼 우리의 다음 세대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비록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지만, 또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다 감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진 모세와 또 여호수아 같은 일꾼을 통해 동역자로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시고 또 우리를 통해 일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비전을 심어주시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걸어갔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의 광야길이 있었고 또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대적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일꾼 되게 하셨다면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싸워 나가십시오. 다시 말해 우리가 성도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은 주님 오실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던 출애굽 1세대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의 장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난관이 와도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선 갈렙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렇습니다. 갈렙은 40년 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 땅을 취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45년이 흐른 후 85세가 된 노구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읍이 강하고 견고할지라도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놓은 승리는 그들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변변한 군사력에 능력도 없고 오랜 기간 내굽에서 종살이하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것이 전부입니다. 또 그들을 돕는 동맹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에서 열거한 31명의 왕들의 이름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약속을 이루어 가는 주역으로 또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 사명이 지금 당장 내 눈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이루어야 할 믿음의 순종이 있고 또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반드시 이루어 완성케 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순종하는 그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 순종하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